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화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그러실만도 하고요. 근데 3프로TV가 지금 광고주들 때문에 팔라는 얘기를 못한다는 채팅창이 있는데 원래 팔라고도 안 하고 사라고도 안 하죠. 예. 다만 이제 좋은 어떤 긍정적인 시황을 갖고 계신 분 혹은 부정적인 시황을 갖고 계신 분, 아마 굳이 숫자로 따지자면 긍정적인 시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조금 더 많이 나오시긴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분들의 시황, 그분들의 뷰를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저희가 어떻게 팔라고 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런 거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3프로TV 혹은 3프로TV 게스트분들을 사칭하는 이른바 리딩방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런 건 네. 절대 믿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그런 거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 모시고 지금 우리 시장 특히 가격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반도체 얘기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워낙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앞에 시황이랑 ETF 쪽이 조금 길어서 시간이 다른 날보다 조금 줄어든 거를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게 또 할 말이 있는 주식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기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좀 가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합이었던데요. 보합이었습니까? 그래도 좀 괜찮네요 오늘은. 네. 0.6% 정도 마이너스였던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보합. 네, 제로였던 것 같은데. 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또 오른 게 없어서 그렇죠. 그럼 또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였죠. 네. 근데 이게 삼성전자 한참 또 분위기 최근에 좋을 땐 8-9만원 다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썩 세게 가진 못하는 것 같네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최근 한 달 정도 네. 한번 리뷰를 좀 한번 해보면은 네. 그 작년 이제 12월 14일이 FOMC였죠. 네. 이제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테이퍼를 가속화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는 이제 금리 인상도 그 전까지는 두 번 인상 얘기했다가 이제 3회 인상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움찔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제 넘어갔었고, 그다음에 한 6일 정도 뒤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이크론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가이던스를 줬죠. 가이던스 줬죠. 네. 네, 그러면서 하이닉스 주가 많이 오르고 네. 삼성전자도 분위기가 확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12월 24일 날 이제 8만 원을 넘어갔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라면 마이크론의 저런 가이던스가 그대로 간다면 내년 초에는 다시 한번 9만 전자, 또 10만 전자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로 연말을 거의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연말 되면서 연말에 다가오면서 미국에서 이제 자산 축소 가능성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그게 긴가민가 하곤 했었는데 1월 5일 날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굉장히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나오면서 사실은 시장의 분위기 확 바뀌었죠. 네. 확 바뀌었고. 올해 2020년도 원래 굉장히 희망적으로 또 뭔가 1월 달에 흔히 말하는 1월 효과부터 해가지고 좀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 네. 11일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는 이게 금리를 세 번 인상이 아니라 네 번 이상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얘기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네. 그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번이 아니라 네 번을 넘어가는 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사실 그러면서 사실은 시장이 이제 우리 내일 모레 FOMC가 있는데 혹시 그때 기습적인 금리 인상이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이제 3월에 혹시 금리 인상이 있을 때 한 번에 한 50bp 올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지금 확 퍼진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네. 그 연말에 이제 마이크론으로 좋게 시작했던 이 분위기가 지금 1월 FOMC 회의록 공개 이후에 분위기가 확 꺼지는 네. 이런 좀 약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메모리는 사실은 이제 지금 보면은 저희가 그 바텀업에서 보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사실은 올해 그 반도체 시장 전망을 했을 때는 상저하고 패턴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하반기나 돼야지 뭐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최근에 그 대만의 업체들의 그 데이터 네.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예상보다 훨씬 좋고요. 네. 특히 TSMC 같은 경우도 조금 주춤하다가 12월 달에 이 회사의 이제 매출액이 YOY로 한 30% 넘게 예. 증가를 했고 올해 연간 매출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 그렇게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도 20% 이상 네, 20에서 한 25%까지 매출 증가를 보고 있거든요. 예. 뭐 TSMC는 사실은 이제 TSMC 고객은 반도체 업체들이니까 예.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그만큼 이제 주문을 많이 낸다는 얘기고 네. 그런 얘기는 이제 상당히 모든 게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FOMC의 이러한 스탠스가 상당히 매파적으로 바뀌면서 네. 단기적으로 좋은 건 알겠다. 그런데 하반기에 과연 이제 그 유지가 될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의심이 많아진 거죠. 이제 네. 그러면서 조금 오른 것도 없는데 네. 안타깝게도 조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제일 많이 빠졌죠 지금. 지금 한 달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7% 빠졌고 나스닥보다 더 빠진 거죠? 나스닥이 12% 빠졌습니다. 아, 비슷하게 빠졌습니까? 네. 빠졌고 뭐 삼성전자는 한 5.4%.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덜 빠졌고 하이닉스도 한 6.7% 빠졌고요. 네. 사실은 이제 작년에 제일 많이 오른 엔비디아 작년에 네. 125% 올랐거든요. 근데 예. 지금 한 달 동안에 21%. 예. 예. 고점 대비는 거의 32% 정도 그렇죠. 빠졌더라고요. 예. 그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이런 주식뿐만 아니라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약간 투기성 이 암호화폐 같은 것들은 거의 뭐 반토막이 지금 났으니까 네, 네, 네. 뭐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지금 분위기는 일단은 좀 피해가는 저는 이게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그래도 반도체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을 혹시 그리십니까? 아니면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굉장히 커진다는 건데 네. 네. 사실은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미국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좋은데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쪽들이 워낙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주가가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올랐었죠. 그런데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실적의 중요성이 좀 높아진다 그러면 오히려 뭐 저는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지금 한 달 동안에 아까 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12.7% 빠졌는데 네. 지금 인텔은 주가 올랐어요. 한 달 동안 한 1.4% 정도 올랐고 네. 인텔이요? 네,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도 그 회사도 사실은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주가 네. 제일 부진했고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도 좀 부담이 확실히 덜하다. 덜하고 그죠. 뭐 그러니까 네. 지금 PER 한 14배 정도 됩니다. 14배 정도 되는데 뭐 삼성전자는 지금 10.6배니까 지금 컨센서스 네. 기준으로 뭐 사실은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훨씬 더 밸류에이션 부담을 훨씬 덜한 네. 편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좀 재밌는 거는 TSMC인데요. TSMC가 네. 아까 제가 12월 수치가 너무 좋게 나왔고 올해 연간 전망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줬는데. 네. 지금 한 달 동안에 주가가 5.8% 올랐고 네. 오늘도 올랐어요. 오늘도 한 1.9% 올라서 이게 지금 파운드리 쪽에 뭔가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네. 뭐 메모리에서 실적 좋아진다 이런 것보다는 네. 그쪽에 관한 돌파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비메모리 그러니까 저 파운드리 쪽은 괜찮아요? 삼성전자 지금? 괜찮아져야죠. 네. 왜냐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은 좀 부진했어요. 사실은 생각보다. 작년에 기대만큼 못했어요. 파운드리.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1월달에 네. 그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삼성전자 네네. 공장이 셧다운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1분기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 시장의 기대는 많았지만 이제 그거에 걸맞는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네. 지금 이런 가운데. 뭐 TSMC는 지금 무지막지한 그 설비 투자 계획을 막 발표를 하고 있고 네. 인텔도 또 덩달아서 지금 미국에 뭐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을 두 개를 짓고 네. 향후 10년 동안 무려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쪽이 믿을 구석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게 좀 많아진 거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에 비해서는 물론 이제 투자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 지금 뭔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1위 업체가 공장 하나 더 짓는 거에 대해서 글로벌 테크 회사들은 더 신뢰를 하는군요. 일단 그 TSMC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그 회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를 그 어떤 그 모토로 딱 네. 내세우면서 고객의 서비스에 모든 이 초점을 두고선 거기에 맞는 이 스텝을 밟아 나가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은 약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네. 좀 딜레마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기술 개발도 중요하고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런 점들도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네. 합니다. 삼성전자는 뭐 이 관련해서 무슨 M&A 뭐 좀 큰 거 하나 없습니까? 소식이? 글쎄요, 뭐 M&A 이야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에 그 CES에서도 한종희 부회장이 네. 뭐 그런 이야기를 네. 비슷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대감은 많은데 저희가 뭐 M&A는 발표되기 전까지는 뭐 좀 알기는 좀 어렵죠. 네. 보통은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블리자드 네. 인수하듯이 가만히 있다가 전격적으로 이렇게 딱 발표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삼성전자에서는 뭔가 M&A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오히려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렇죠. 예. 좀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 M&A에 대해서 이렇게 군불대는 게 원래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안 하는군요. 왜냐하면 또 내가 살 거다라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또 내가 할 거다 하면 다른 경제사들이 봤어도 뭐야 삼성전자가 뭘 인수하려고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좀 요구들이 있었던 것들이 네. 뭐 그런 좀 해야 된다 이런 네, 뭐 그런 네. 발언으로 좀 이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은 뭐 이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역시 뭐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크게 지금 뭐 호재랄 건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 바텀업의 데이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 현물 가격도 저희 생각보다 지금 견조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 현물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이제 고정거래 가격은 저희 빠질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뭐 별로 많이 안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분기 네. 실적도 시장의 우려보다는 훨씬 양호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뭐 금리 인상 우려 그다음에 이 유동성을 조이는 이런 네. 긴축 우려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못 믿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는 이제 상저하고의 패턴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상반기 때 좀 내려가는 네. 실적이 생각보다는 양호할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커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상저하고는 주가예요? 아니면 그 실적? 기업 실적? 예. 실적이 상저하고를 예측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이제 상반 물론 이제 저는 그 흐름은 그대로 유지는 하는데 상반기는 저희 예상보다 조금 더 괜찮고 하반기는 지금 약간 퀘스천이 생긴 거죠 지금. 주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반기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주가는 지금 가야죠. 상반기에 올라가는데 네,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반기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이게 이제 손이 안 나가는 네.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좀 드리면 아까 우리 앞 시간에 이어서 2018년 10월 달에 이제 시장이 미국 시장이 지금처럼 이제 빠지잖아요. 그런데 네. 굉장히 흡사한 게 2018년도가 네. 작년에 우리가 반도체 또 좋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 1Q, 2Q에 좀 둔화될 걸 미리 선반영하면서 마치 2018년 3Q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놓고 주가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놓고 주가가 뭐 급락 했었잖아요. 반도체 주가가. 그때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거의 40%까지 빠졌었는데 2019년 1Q, 2Q에 실제로는 실적은 안 나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당시에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도가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페드의 대차대조표 자산 축소가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슈에 과거에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야 이거 뭐 타이트닝 그렇죠? 네. 타이트닝에 엄청 지금 후달리시잖아요. 정프로님도. 네. 그렇죠. 그랬었는데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그 타이트닝 시기에 그 반도체의 그런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미리 빠졌다가 2019년도에 제 기억으로 하이닉스 주가가 거의 55% 올랐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 뭐 이런 타이트닝
우리가 이런 거에 너무 걱정하는데 저는 이럴 때만 그 생각해요. 아니 그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 실적에 영향을 그렇게 미치나? 그죠? 시중의 유동성에는 영향을 미쳐요. 자산 가격에는. 근데 그 회사의 실적에는 뭐 올해 금리 한 세 번 올려도 실적 영향 별로 안 미쳐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래서 2019년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걸 고민을 해요. 근데 2019년 상반기에도 보면 40% 빠지고 나서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힘을 받죠. 막. 그래서 그런 그림을 올해 혹시 기대해도 되는가. 근데 이제 센터장님 말씀대로 실적이 그만큼 안 빠졌어요. 네, 지금 안 오히려. 네. 그때 2018년 이때는 이제 메모리 슈퍼사이클 이라는 네. 말이 이제 2002년 동안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우리 전문님 아시겠지만 마진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D램 마진 70% 엄청났었죠. 70%를 갖던 네. 이제 마진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하락 사이클도 좀 완만할 거라고 그렇죠. 봤었고 그런 호황도 없었고 그런 그 이어에 따라오는 2019년 불황도 없을 거다. 그렇죠. 예. 보는 게 맞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아까 뭐 밸류에이션 얘기를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밸류에이션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PBR 뭐 1.1배 뭐 1.2배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금 ROE 20% 이상을 내는 회사가 뭐 1배 밑으로 갈 가능성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뭐 하락이 이렇게 과연 크게 많이 일어나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사실 오늘도 뭐 하루긴 하지만 어쨌든 주가는 버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어서 손은 안 나가겠지만 네.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질 거를 기대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좀 올라갈 가능성 네. 이쪽에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전망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지금 아니 좋습니다 지금도 지금 좋습니까? 지금도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TSMC가 지금 무려 올해 44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어요. 파운드리에만 50조 440억 예. 달러요. 50조 50조가 넘는 투자죠. 네. 파운드리에만 인텔도 작년 대비해서 지금 캐펙스를 한 40% 늘린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 네. 마이크론도 한 40% 지금 확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게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네. 봐야 되겠지만. 뭐 그 얘기가 맞다면은 제가 봐서는 그 반도체 이 장비 시장은 현재 시장 조사 기관들이 전망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한 약 1년 정도 전에 네. 그 2020년 말, 네. 2020년도 말에 그 이제 SEM이라고 하는 세계 반도체 장 소재 장비 협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2021년도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를 얼마로 예상했냐면 700억 달러로 예상을 했어요. 700억 예. 달러. 한 65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결과는 얼마나 나냐면 910억 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와, 그래요? 네. 이제 그만큼 생각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올해 2022년도에 대해서는 얼마를 예상을 하냐면 950억 달러에서 980억 달러 이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TSMC가 440억 달러, 인텔이 200억 달러, 야. 뭐 마이크론도 지금 투자가 지금 한 130억 달러 이렇게 넘어가고, 예.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줄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러면 사실 올해도 제가 볼 때 실적 걱정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예. 작년 한 해 1년 동안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 잘 나가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네. 장비 업체들은 사실은 덜 올랐어요. 왜냐하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못 오르니까 예. 같이 좀 못 올랐죠.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저는 실적은 크게 걱정을 하진 않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가 네. 지금보다 좀 레벨업이 돼야 이 장비 업체들도 그거에 걸맞게 좀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비주가 좋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갖고
자기네들은 돈이 안 남지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 장비 업체는 좋은 일일 거 아니에요. 부품 뭐 이런 데들은.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가도 장비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네. 기본적으로 좀 작년에 주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네. 이 흔히 말하는 이제 대장주, 형님주들이 못 갔는데 좀 올라가 줘야 지금보다 올라가 줘야 같이 분위기상 그런 게 있어요. 네, 갈 수 있는 그게 되죠. 그러니까 실적. 따라가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이 있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는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뭐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슈하고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코로나랑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제조업에서 사실은 이제 재고를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게 사실 제조업의 미덕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뭐 지트 시스템 뭐 이런 그렇죠. 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지금 코로나를 겪고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저스틴 케이스 예. 그런 비상 사태에 대비한 그런 약간 여유 있는 그 네. 생산 시설 이런 거를 투자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좀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뭐 장비 쪽의 시장은 앞으로도 좀 계속 뭐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조금 가주면 장비주들도 훨씬 더 지금보다 주가 퍼포먼스도 좋아질 거라. 라고 네. 이제 보신다는 네. 거죠. 혹시 뭐 최근에 리포트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장비주 관련된 뭐 업체들 좀 이렇게 뭐 토픽으로 고르시고 한 게 최근에는 있나요? 제가 좀 보고서 많이 못 써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저 목표 주가가 혹시 있으신가요? 하이닉스는 사실은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오늘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작년 말에 16만 원으로 올렸고요. 16만 원요.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93,000원. 그렇습니까? 네. 대체로 뭐 한 20% 이상 올라줘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네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장비주들은 뭐 대체로 역시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재 이런 것들도 다 좋게 보시는 거죠? 네, 좋게 보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장비 소재 부품 다 좋은데 저는 이제 장비 쪽에 제가 예, 오히려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성장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예를 들면 한 7, 8년 전에는 글로벌리 반도체 소재 시장이 장비 시장보다 규모가 더 컸어요. 7, 8년 전에 소재 시장이 네. 장비보다는요.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돼서 장비 시장이 훨씬 더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만큼 반도체 그 제조 기술 자체가 네. 워낙 그 첨단화되면 물론 이제 소재도 첨단화가 같이 쫓아가야 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코로나 이슈, 그다음에 미중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장비는 앞으로도 제가 볼 때 투자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야 될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그 디램 메이커에 해당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 네. 캐파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장비 쪽이 좋아지고 장비 쪽도 설치해 가지고 캐파를 확 늘려놓으면 소재가 이제 훨씬 또 많이 쓰이니까 소재가 그 다음에 올라야 되고 그 순서로 보면 디램 메이커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소재가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막 오르는 게 그 네, 순서대로 안 올라가고 그렇죠. 네. 뒤죽박죽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원래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예. 사실은 주가 콜레이션을 그려보면은 예. 자기는 실적보다는 삼성전자 주가랑 콜레이션이 가장 높고요. 아 그래요 주가랑. 네. 그리고 하이닉스의 납품 비중이 높은 회사는 네. 또 하이닉스랑 또 연관 관계가 높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실적이 좋아지니 뭐 주가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로직이 잘 안 맞는 분야가 사실 이제 반도체. 네. 네 장비주가 이제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장비주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고를 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던 회사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최근에 뭔가 이게 플러스로 전환한 회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회사만큼은 정말 다른 어떤 경쟁 업체들보다도 거의 뭐 독보적으로 삼성전자에 뭐 납품을 한다든지 뭐 여러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장비주를 고르는 데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런 것들은 좀 골라가면서 가는 게 좋다. 체크리스트가 일단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근데 이제 꼭 뭐 장비주가 아니더라도 네. 사실은 주식 시장에서 가장 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주식은 네. 적자를 나는 회사가 흑자로 확 전환될 때.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거 제일 좋은 거고.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주가도 많이 가운데. 네. 장비들 가운데 많이 올랐고
사실 이제 그런 회사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적자를 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또 보고서는 또 많이 안 씁니다. 네. 많이 안 쓰는데 뭔가 변해가지고 이제 확 좋아지는 회사들. 요거를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왜냐면 우리가 일반 그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음식료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써보고 네. 이게 좋다 그러면 내가 이제 주식을 사는 이런 네.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네. 반도체 장비가 뭐 A라는 회사 반도체 장비가 좋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나마 실적을 보는 건데 사실은 실적도 조금 미리 앞서서 이제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 분들은 미리 알게 더 어렵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리스크가 적은 거는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좀 자주 언급하고 네. 뭐 자주 보고서를 내는 회사가 이제 그나마 사실은 좀 안정적이고 또 뭔가 제품 라인업도 좋아지고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않을까 케이스 중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삼성전자가 CB 같은 거, 비트볼 같은 거 투자해주고 네네. 그 장비 회사에. 네네.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지분율이 뭐 10% 20% 네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왜 투자해줬겠어요, 그죠? 네. 회사에 그렇게 발주도 하고 좋아질 거니까. 그런 회사들을 또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있었어요. 네. 그 CB를 삼성전자가 이거 해줬는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건 어디 나와요? 뭐 공시에 나옵니다. 아, 공시. 지금은 그런 기업은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는 이제 최근에는 한, 좀 없고 네.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있었고 네. 이제 그 옛날에 뭐 AP 시스템 이런 것들이 뭐, 있었잖아요. 예. 뭐 원익 계열도 원익 있었고 것도, 예. 예. 상당히 좀 있었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네 뭐. 안타깝네요. 아, 최근에 없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참 우리 적어도 장비 회사들은 진짜 아, 기관에 비해서 개인들이 너무 정보에 좀 부족한 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는 업종 중에 근데, 하나예요. 아, 근데 뭐 개인 투자가분들도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이 기관 투자가분들 이상으로 굉장히 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예. 전문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또 약간 다른 질문으로 ASML처럼 을인데 갑 같은 회사 우리나라에는 그런 회사는 없어요? 뭐 안타깝게도 아, 뭐 ASML 같은 회사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없다고 봐야죠. 예. 예. 안타깝네요. 예, ASML은 좀 제가 이제 보고서 과거 쓸 때도 예. 보면 ASML은 글로벌 넘버원이 아니라 예. 글로벌 온리원이다. 온리원.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다 거기 매달릴 수밖에 없고 네. 뭐 아까 이제 요즘에 잘 나가는 TSMC나 인텔도 실적 발표회 때나 뭐 투자 설명회 때 맨날 하는 게 우리가 ASML이랑 장비 몇 대 받기로 지금 계약이 네. 잘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결국은 또 그 회사의 미래가 좋아질 거다 뭐 이런 반증이 되니까요. 네. 뭐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뭐 아주 가까운 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양자 컴퓨터 얘기가 이제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예. 만약에 나오면 지금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다 죽는 겁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예. 2018년도에 보고서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 양자 컴퓨터가 이제 정말 구현이 될지 우리나라에서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요. 뭐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 쉽지 않을 거라는 이제 사람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물론 이제 그 이제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과거에 제가 쓸 때 보고서 쓸 때 구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네들이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제 기존 컴퓨터보다 이 연산 속도가 한 1억 배 정도 빠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게 50억 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네. 1억 배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면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1억 배 빠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혹시 1년을 초로 환산하면 몇 초인지 혹시 아세요? 1년을 초로? 네. 3,156만 초예요. 3,256만 초. 1년을. 예. 자, 그러면은 약 1억 초라는 얘기는 약 3년이라는 얘기죠. 그렇네요. 약 3년. 네. 즉 1억 배 빠르다는 건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로 3년 동안 풀어야 될 문제를 1초에 푼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를 10초만 돌리면 네. 기존 컴퓨터로 30년 풀 수 있는 것들 10초 만에 끝난다는 거고 100초를 돌리면 와. 300년. 네. 아니, 양자 컴퓨터가 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하여튼 뭐 그렇대요.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양자 컴퓨터로 있긴 있어요. 있긴 네. 있는데 네. 이제 이 흔히 말하는 그 지속 시간, 양자 이 컴퓨팅 지속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되거든요. 아주 네. 짧은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네. 되는 건데, 자 오케이 그 정도 빨리 지금 문제를 푼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뭘 할 거냐 뭐 이런 네. 건데, 사실은 지구상에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응용수학의 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럼 그 문제들이 굉장히 빨리 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굉장히 많은 컴퓨팅 수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사무실에서 엑셀 할 거 아니지 않냐. 네. 네. 양자 컴퓨터는 이거는 이제 다른 용도로 쓰는 거고 네. 그럼 걔네가 문제를 풀어주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가적인 이 컴퓨팅 이 디맨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니까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현재 반도체가 없어질 거라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아, 맞습니까? 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하여튼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보다 그래도 한 2, 30% 정도는 더 갈 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승 센터장님. 왜냐면 이제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 지수 미친형이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 만한 사실이니까. 그렇죠. 네. 워낙 지수도 많이 떨어진 날 네. 혹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땠는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서 네. 오늘 이승우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님이었고요. 유진투자증권이 굉장히 좋은 또 아, 그렇습니다. 증권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보시간 20초 드리겠습니다. 아, 유진투자증권은 굉장히 그 스피디하고 그다음에 그 이슈를 선점하는 그런 회사로서 아. 앞으로 계속 좀 꾸준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굉장히 저 몸집이 가벼우시고 네. 어떤 변화에 대해서 빨리빨리 캐치하는 네. 유진투자증권 네. 알겠습니다. 이승우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